안녕하세요. 자연유리연구가 이계선입니다. 이맘때 드시면 달콤 쌉싸름한 맛이 딱 좋은 더덕 흑임자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은 깐더덕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껍질을 벗기실 때는 살살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더덕은 또 끈적끈적한 그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장갑을 끼고 조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으로 가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저는 이 더덕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얕은 소금물에 살짝 담궈 주셨다가 조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방망이로 세게 두들기면 더덕이 잘 부서집니다. 살살살살 두드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 살짝 이렇게 밀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더덕을 길이가 비슷한 길이로 맞추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더덕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절기 때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를 맞추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음식이 한결 단정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꼬지에 끼워줬습니다. 조선간장과 참기름으로 유장을 만들어서 밑간을 살짝 해줍니다. 유장을 살짝 발라줍니다. 찹쌀가루에 차가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개어줍니다. 좀 되직한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는 믹서기에 재료를 다 섞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그냥 절구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갈립니다.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배즙을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맛을 보셔서 소금 양을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찹쌀가루를 입혀서 이제 지져주시면 되는데요. 기름을 조금 찹쌀가루를 입혔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서 지져주겠습니다.